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성산 TV 긴급 속보, 배우 김부선 씨가 알려왔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제 배우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에 그의 변호사 강영석을 향해 그야말로 철퇴를 암기는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배우 김부선 씨는 페이스북에서 강영석 변호사를 향해 강영석이는 이재명보다 더 끔찍하다. 강영석은 탐욕에 젖지 말어라. 내가 그동안 보아왔던 강영석을 더 이상 나의 변호사로 선임하지 않겠다라고 그야말로 폭탄 발언을 했지요. 그래서 저도 어제 배우 김부선 씨와 전화를 연결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과연 배우 김부선 씨가 강영석과 어떤 일이 있는지 힘내십시오 라고 문자를 남겼었는데, 오늘 배우 김부선 씨가, 다는 아닙니다만 지금 배우 김부선 씨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지, 배우 김부선 씨가 지금 얼마나 강영석에게 그 당했으면 강영석을 향해서 그야말로 이 폭탄급 발언을 했는지 저에게 소상하게 알려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배우 김부선 씨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의 저격수로 얼마나 혁혁하게 싸워가고 있습니까? 또한 정치인도 아닌, 또한 배우로서 방송이나 영화에 출연할 수도 없는, 또한 여자의 몸으로서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악과 싸우는 배우 김부선 씨. 배우 김부선 씨의 이러한 의로움에 정성산 TV에서는 몇 번 배우 김부선 씨에 대한 방송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배우 김부선 씨와 저와의 인연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저에게 전화를 와서 소상하게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17일경 배우 김부선 씨는 저의 전화번호를 간신히 알았다며 저에게 전화를 해서 눈물을 쏟으며, 정성산 감독님, 정성산 쌤, 정성산 선생님, 그렇게 많은 일을 한지 몰랐습니다. 정성산 감독님, 용기 잃지 마시고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꼭 병마에서 이겨내십시오 라고 저에게 무려 1시간 반 이상의 격려의 전화를 보냈으며, 또한 배우 김부선 씨는 당시에 지금 본인도 사정이 어렵지만 저에게 거금 50만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배우 김부선 씨와 저와 통화하면서 저는 배우 김부선 씨를 영화 감독으로서 멋있게 한번 좀 세상에 새롭게 내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퇴원한 이후에도 배우 김부선 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더군다나 11월 달쯤에는 제 스튜디오에 배우 김부선 씨를 모시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 김부선 씨가 거대한 악인 문재인보다 10배, 100배로 강한 이재명과 싸우는 그 전의의 과정을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라고 얼마 전에도 통화를 장시간 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김부선 씨가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강영석이를 이재명과 비유하면서 강영석에게 한마디로 철퇴를 남겼을까요? 이에 지금 배우 김부선 씨가 강영석에게 철퇴를 안긴 소식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속속히 발표되고 있지요. 자, 언론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배우 김부선 씨가 나는 이재명보다 강영석이 더 끔찍하고 싫다. 강영석이는 빨리 사과하라. 아무리 힘든 세상이지만 적어도 강영석처럼 탐욕의 괴물은 되지 말자라고 성토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과연 어떤 사정이 있길래, 또 제가 통화했던 배우 김부선 씨는 굉장히 여린 분입니다. 또한 배우 김부선 씨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저에게 이야기했던 그 치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겠습니다만, 후에 저하고 만나서 그 회포를 풀기로 했죠. 영화 감독과 배우로서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이재명의 그 악랄함을 성토하고 있는 이재명 저격수 배우 김부선 씨를 좀 멋있게 방송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 생활이 어려운 배우 김부선 씨의 후원을 좀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오늘 들은 이야기는 그야말로 배우 김부선 씨가 강영석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는 지금 저하고 계속 이 전화는 하기 어렵다고 해서 문자로 나누고 있는데,
배우 김부선님 어떤 상황입니까? 배우 김부선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부선 씨는 몇 번이나 나중에 연락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전화할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힘듭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지금 말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부선 배우님, 조금 전에 페북과 기사를 또 보았어요. 괜찮은가요?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너무 속상하네요. 라고 하자 배우 김부선 씨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참 어이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용서하지 않으려고요. 법률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만 여의치 않을 듯 합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내치겠다고 결정을 내린 듯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변호사를 찾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부선 배우님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김부선 배우님께서는 가족 비보 소식 막 듣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저는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며 문자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문자로 이렇게 소상하게 보내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배우 김부선님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김부선 배우님, 제가 계속 소식을 전해 드릴 테니 딴 생각하지 마시고 몸조리 잘하시고 제가 변호사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 김부선님 이럴 때일수록 힘내셔야 합니다.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쓰러지시더라도 식사 제대로 하시고 용기 내서 이겨내야 합니다. 라고 강조드렸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의 이러한 절절함의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강용석 변호사, 저는 처음부터 강용석 변호사와 배우 김부선 씨가 이 한마디로 변호사와 고소인의 상태로 가는 것도 못마땅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오죽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그 한이 있으면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서 이재명보다 더 끔찍하다, 이재명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강용석 더 끔찍하다, 빨리 용서를 구하고 공개해라. 뭘 공개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힘든 세상이지만 적어도 강용석처럼 탐욕의 괴물은 되지 말자라고 역설했던 배우 김부선 씨. 배우 김부선 씨에 대한 이야기는 더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배우 김부선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 김부선님, 정성산 감독이 배우 김부선님께서 배우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생계에 지장받지 않게끔 최대의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전에 보낸 문자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정성상 감독님, 현재 저는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50만 원밖에 못 보내드림을 미안합니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김부선 배우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종군을 10배, 100배로 더 이 닮은 이재명과 싸우는 배우 김부선 씨에게 용기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